아침에 먹으면 좋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 치료법. 아침에 먹으면 좋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 치료법.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이 하나도 없나요? 올리브 오일과 레몬 섞은 것은 몸을 해독하고 정화하는 데 좋은 것들이다. 고대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치료법이다. 과연 올리브 오일 1티와 레몬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은 이것에 관해 설명하려고 한다.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 지중해식 식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기본으로 쓴다.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는데 도움되고 몸을 해독하는 데도 좋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액체형 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올리브 오일은 꼭 식사로 섭취해야 하는 오일이다. 올리브 오일로 효능을 보려면 하루 중 언제가 좋을까? 특히 아침이 좋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비 예방하기.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섞으면 소화액을 생성하는 윤활유를 얻는 셈으로 간과 쓸개가 잘 기능하도록 한다. 간단하지만 장기를 보호해주고 독소가 배출시켜 몸을 정화시켜준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이 하는 역할은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필요없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이 전부다. 2. 심장 보호하기 위해서 설명했지만 올리브 오일에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의 순환과 장기 재활성화에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킨다. 올리브 오일을 레몬과 같이 익으면 항염증 효과를 볼 수 있고 이것으로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다. 레몬 1티에 레몬즙 3방울 바로 시도해보자. 3. 관절이나 류마티즘에 도움된다. 이들의 효과는 항염증 성분에 있다. 공복에 꾸준히 먹으면 관절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액체형 금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간담즙과 쓸개즙 균형 맞추기. 이것은 제일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이다. 졸리거나 몸이 무겁거나 피곤할 때가 종종 있다. 아마 독성 있는 식단으로 식사했거나 신체의 해독 기능, 기본적으로 간과 쓸개가 지쳤다는 것을 뜻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불편이나 지친 느낌이 들 때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레몬 1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개개인의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확인한 다음 레몬과 올리브 오일 섞은 것을 먹는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 신맛이 나며 텁텁하다면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사용해보는 게 좋다. 잠을 잘 자지 못한 날은 어쩐지 소화가 잘 안되고 두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해독을 해야 한다. 일어나자마자 샤워나 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티에 레몬즙 3방울을 떨어뜨려 먹는다. 30분이 지난 후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 된다. 한결 가벼운 느낌이 들 것이다.